네, 음료 나왔습니다. 네. 어, 청소도 해야 되고 오늘 왜 이렇게 정신이 없냐. 어이구, 그쪽은 뭐 손님이 없으니까 한가한가 보네. 신경 끄세요. 네. 자, 여기 뭐 운세 좀 볼까? 오늘은 동쪽에서 귀인이 온다. 동쪽이 쪽... 사장님, 감사합니다. 조심히 들어가세요. 예. 형규 씨! 아,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. 형규 씨가 왜 동쪽 카페에서 나와요? 형규 씨 우리 카페 단골이잖아요. 맞네, 다른 카페 생긴 거 맞아.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하셨어야죠. 지난번에 딸기 주스 주문했을 때 딸기를 제대로 안 갈아서 빨대로 잘 못 빨았다고요.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. 뭐라고요? 다른 사람 건 딸기 시럽인데 형규 씨 건 생과일이니까. 너 다시 돌아와. 저기요, 다 들었거든요? 예? 어쩐지 내 딸기 주스만 밍밍하다 했더니 어, 손님을 차별해? 죄송합니다. 이딴 거 너나 마셔! 승환 씨! 이 사람아, 그 딸기 주스 제가 변상할게요. 얼마면 돼요? 얼마면 돼요? 케이크까지 3만 원이요. 3만 원? 승환 씨. 네. 2만 8천 원 있어요? 혹시 2천 원밖에 없어요? 저도 없는데. 아이, 뭐야. 에이. 야! 거기서! 형규 씨, 왜 갑자기 센 척해요? 아, 그리고 이게 다 뭐예요? 아, 이것도 추억인데 우리 사진 찍어요, 사진. 그럴까요? 네. 어, 폴라로이드. 이거 카페 벽면에 걸어놓을게요. 어, 영광입니다. 감사합니다. 뭐 즐거운 일 있나 봐요? 어, 뭐 카페 벽면이 허전해서 형규 씨랑 찍은 사진 걸어놓으려고요. 아, 저도 카페 건물이 허전해서 이 사진 좀 걸어놓으려고요. 네, 그러세요. 어? 어? 과해! 카페보다 더 크잖아! 이거 현규 씨 집에서도 올 거예요. 감사합니다. 아, 영광이에요. 미안해요, 승환 씨! 아니, 이게 얼만데 이걸... 승환 씨, 손님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마세요. 사장님, 잘 먹었습니다. 예, 또 오세요. 도너츠 맛있다. 원우 씨? 아니에요, 사람 잘못 보셨어요. 원우 씨, 이거 뭐예요? 이거 옆집 카페 슈가 파우더잖아요. 아니에요, 추워서 각질 일어난 거예요. 그죠? 원우 씨 말 믿을게요. 아니, 원우 씨 출출하다길래 내가 도넛 챙겨드렸어. 원우 씨 카페 옮긴 거예요? 말해봐요. 왜 말을 못해요? 저한텐 서비스 좋은 카페가 필요했다고요. 그리고 어제 카페 갔을 때 왜 그러셨어요? 어제? 어제는 원우 씨야말로 왜 그랬어요? 원우 씨 인사도 없이 나갔잖아요. 어쩔 수 없었어요. 왜요? 화장실 간 사이에 제 테이블 씌웠잖아요. 원우 씨 화장실 간지 몰랐어요. 늦었어요. 그럼 원우 씨가 좋아하는 거 아무거나 다 해드릴게요. 말만 하세요. 그럼 딸기 쉐이크요. 안 돼요. 초코 쉐이크요. 안 돼요. 밀크 쉐이크요. 안 돼요. 왜 안 돼요? 쉐이크는 계좌 상품이에요. 미리 마르다진 나쁜 쉐이크요. 원우 씨. 사장님, 설거지 다 했습니다. 그래. 괜찮으세요? 어, 괜찮아 괜찮아. 혹시 어제 축구 보셨어요? 축구 못 봤는데?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의 손흥민이 무려 70m를 질주한 후 시즌 10번째 골을 뽑았습니다. 갑자기 무슨 미친 소리야? 아, 저 사실 이거랑 KBS 스포츠 뉴스랑 투잡이에요. 아, 진짜? 재성아. 어? 너 재성이 맞지? 우리 카페 오전주 알바 재성이! 아, 오전주 알바 재성이라니요. 저 이 카페 풀타임 직원 제이콥입니다. 무슨 제이콥이야. 재성아 너 왜 그래? 우리 카페 나갈 때 다시는 카페 일 안 할 것처럼 그렇게 얼음장 놓더니. 얼음장이라뇨. 으름장이 맞는 표현이에요. 그래, 앞으로는 으름장 놓을게. 그리고 어차피 네가 가고 싶은데 간 거니까 거기선 행복하길 바래. 바래? 바라겠죠. 사장님 그 누렇게 바랜 앞치마 하나 바꾸고 얘기하세요. 됐어요, 그만 가보세요. 저 일해야 돼요. 바랄게. 제이콥, 너 오늘 중요한 일 있다 그랬지? 어, 네. 오늘 마감 내가 할 테니까 여기 테이블만 들여놓고 퇴근해버려. 감사합니다. 아, 약속 시간 늦기 전에 빨리 마감해야겠다. 이렇게 어색하게 넘어지다니. 재성아! 너 괜찮아? 살살. 됐어요, 그만 가보세요. 됐긴 뭐가 돼, 이렇게 뼈는데.
정말. 아, 돌아갔네. 사장님, 이거 사장님이 가장 아끼는 옷이잖아요. 지금 난 이 옷보단 널 더 아껴. 사장님, 병원 가자. 어깨. 발. 아, 더 아파요. 아프니까 청춘이지만.